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아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노년의 봉양자로 위로자로 하나님 효를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온 동행하며 주 온유하고 겸손하며 어머니의 뜻밭으로 보람 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환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일상의 회복으로 향한 희망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5월을 가정의 달로 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부모님과 자녀들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계기로 하여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욱 공경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셨듯이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어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끊어졌던 교회로의 발걸음을 다시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무너진 일상과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삶의 터전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닫혀졌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뽑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야 했듯이 무엇보다 믿음에 바로 서고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의 귀감을 받을 만한 주님의 택한 자들로 세워주사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욱 부흥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더욱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 어버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하늘 가족 대구 신은교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다. 저와 같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또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아직 부모님이 또 살아계셔서 또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털링 프라이스는 대공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잃었고 하우스를 잃고 호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홈을 잃은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공황 시절에 힘들 때는 집, 하우스를 잃어버리고 호황 시절에 살만하면 가정, 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사랑이 식어버렸고 감정의 골이 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이 그 증거입니다. 코로나 3년째를 맞으며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과 원리들을 잘 알고 지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에 오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가정은 독립과 새로운 연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새로운 한 가정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출발을 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캥거루족이 생겼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에게 뭔가 매여 있거나 구속돼 있으면 가정 안에 언제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만의 생각, 감정, 정서,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갓집으로부터,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속이 상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대신에 잃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부부 관계는요, 한 육체로,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부로의 새로운 연합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아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존경이 필요합니다. 남녀에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포인트입니다. 남자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면 여자는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존경, 인정, 신뢰와 같은 단어를 좋아하고 아내는 사람, 관심, 애정과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처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서로가 이 부부가 좋아하는 부분 또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줄 때 부부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은 무엇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존경할 수 없다거나 나를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사랑하니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잘 알고 실천하는 가정,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이렇게 부모를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당연히 그리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에 대한 거부감 혹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굴복이나 복종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순종에도 우리는 약간의 거부감을 갖곤 합니다. 순종이란 이해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생각을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부모의 요구나 의지가 전적으로 성경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주님 안에서 비신앙적인 요청이라면 그 순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존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한 절입니다. 잠언 25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은요 이제 순종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이 또 한 번 나오죠.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1단계라면 부모 공경,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마음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공경은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더 좋을까요? 그 공경을 통해 잘되고
장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요? 둘 다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으니 좋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의 결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순종함으로 잘되고 장성할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질서와 권위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의 생각이 때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부모 공경을 한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복을 누리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공경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과 온갖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진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라. 이 축복의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부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들아, 이렇게 자녀를 대하라. 오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들아, 그럼 이건 아버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어버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아, 어버이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공동 번역에는 너희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비난, 책망,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계상에 보면요,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상처를 가장 많이 얻는 이 대상 그룹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들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양과 훈계라는 단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릅니다. 교양은 훈련, 징계,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의미가 있고, 훈계는 말을 통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설득하여 이해시키고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정은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면 눈치 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공손하고 얌전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무장해제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고 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보다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좋은 가정 만들어야 하겠다. 믿음의 가정 세워야 하겠다. 말씀 위에 이 가정을 세워야 하겠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결단하는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녀 교육 전문가 에디 셰퍼 박사의 말을 우리가 주목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최초의 경제 단위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어 자라고 가정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쁨, 사랑, 자유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때론 속상함, 부당함, 의로움이, 외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책임감, 사명감,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배우는 장소, 타인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관대함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익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로소 그 가정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가정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초를 가꾸고 정원을 관리하듯 시간을 드리고 애정을 가지고 참고 사랑하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고 지켜 순종하여서 이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켜 순종하여서 행복한 가정 예수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해. 속도 든든하네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을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이순옥 권사님 가정의 달 5월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용길 장립집사님 정경옥 집사님 최지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수 장립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오영석 장립집사님 최우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해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최인숙 권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금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주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수술 미세한 것 하나까지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조기태 청년 갈대상자 생명씨앗 헌금으로 조현주 청년 갈대상자 생명씨앗 헌금으로 노재한 목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메이드 인 헤븐 천국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부르신과 사명 직분들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장립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 오르간으로 또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특별히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며 운행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강단에 물을 뜨고
향단에 꽃을 꽂아 드리며 향기로 믿음으로 기도로 드리는 그 귀한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드린 11조 건축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따라 기억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고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만복으로 복주시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주의 자녀들 하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 소망하며 마지막 노년의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아픔과 또 질병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과 또 항암 치료들 여러 아버지 검사와 치료가 진행될 때 우리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여월 아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과 우리 고3 학생들, 청소년들, 주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꿈과 비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들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을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어버이로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대국동방송 주일 강단 순례로 극동방송에서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녹음해서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예배 실황들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원래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5월 15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항전직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좀 제외하고는 2부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는 공동의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 분, 우리 장육집사님 다섯 분, 권사님 일곱 분, 우리 피택하여 세우는 일에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내 음식 취식,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지금 단계적으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점심 식사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준비 과정 속에서 다음 주일 공동의회 마치고, 그리고 22일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점심 식사와 그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제 남녀 전도의 원래라든지 또 구역 조직이라든지 또 부서의 기관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전제 휘탱 선거를 위한 매일 저녁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지 못하더라도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 피택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조암성 기도원의 산상 기도회로 출발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조금 바람막이 옷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어떤 방석 좀 준비하시고 또 물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하셔서 1시까지 오시면 우리가 화요일 날 조암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조규홍 성도, 이승의 성도의 가정, 조이현 아들 5월 2일 출생했고요. 또 우리 정원도 장로님 장모님 되시고 최인숙 권사님 모친 또 정지현 집사님 외조모 되시는 고 이분순 권사님 5월 3일 별세하셔서 5월 5일 장례를 또 잘 치루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또 권사님 오셨는데 또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영희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 파티마 병원에 입원하셔서 화요일 수술하시고 콩팥에 조금 이상이 있으셔서 수술하시고 잘 되셨고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하신대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외래를 통해서 또 수술 검사와 조직 검사 결과들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통독 893번째 이순태 권사님 그리고 894번째 정영희 권사님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52번째 서정희 권사님 53번째 한영희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일에 유아세례가 있었는데 유아세례 증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으신 가정 또 가족들은 부교육자실에서 여러분 찾아가 주시고요.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제대로 섬기질 못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교사선생님들, 전사님들, 전사님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정말 마음의 선물 이 꽃은 이렇게 또 예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가시고요. 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꼭 챙겨서 가시고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잠시 우리 대구 극동방송 홍보 영상 그리고 여러분 주부 안에 간지로 여기 전파 선교사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고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말마다 병원을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얘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믿음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죠. 아드님이지요. 사랑하는 아들 요한군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님? 요한아. 네. 저를 따라 한마디씩 고백해 주세요 요한 형제. 예수님.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끝내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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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 들을 때는 정말로 다 세상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건데. 하나님 얘를 데려가도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극동방송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극동방송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 늘 기도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나의 간증이요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커피 두세 잔 값, 식사 한 끼 비용을 절약하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전파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진은 제가 애당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주도 수련회 가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던 장면인데, 저 어디서 구했는지.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동방송은 일체 상업 광고 없이 24시간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와 경북 모든 곳에 갈 수 없지요. 그러나 극동방송의 전파는 안 가는 곳 없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극동방송 전파를 통해 북한의 성도들이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가족과 자녀 이름으로 한 가정당 최소 한 구자 만 원이에요, 월만한 1분의 방송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간증이 있어요. 제가 혈액암으로 머리 빠지고 뭐 이렇게 얼굴 붓고 도저히 설 수도 없고, 그때 집에서 극동방송을 24시간 틀고 자면서 일어나면서 앉아서 일어나면서 늘 24시간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고, 그럼 내가 극동방송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소망의 기도에 나가서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역을 하게 됐고, 또 화요일 날 밤 11시 30분에는 저희 주일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들. 우리 겸이하고 신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방송 전파 선교사 작정했어요. 겸이가 고3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고3 때 11월에 그 1일부터 20일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단일 기도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수능 시험 바로 가야 되는데 단일 기도 나와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대학 가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신이 정말 도저히 대학 갈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믿음으로 심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겸이 신이, 제가 이 전파 선교사로 제가 심습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며 동시에 영적인 법칙이고 땅의 법칙이며 하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겸이 방송 전파 선교사로 하고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자원봉사 시켰어요. 너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일하다가 군대 가라. 가기 전날까지, 입대하기 전날까지 가서 자원봉사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저녁 휴가 왔거든요. 아직 저녁은 안 됐어요. 5월 22일 돼야 돼요. 근데 그 월요일 날 갑자기 방송국에 전화 왔어요. 극동방송국에서, 목사님, 겸이 전국 극동방송에서 이 방송부 아나운서 인턴 직원을 뽑는데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제대한 금요일 나오는데요, 서류해서 넣었어요. 함께 기도했는데 이미 제대하기 전부터 하나님, 지난주에 언제죠? 겸이 극동방송에 방송부의 아나운서 인턴 사원으로 합격시켜 주셨어요. 복학하기 전까지 방송국에 가서 이제 또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심어보십시오. 제가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이 방송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해외 선교라든지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이고요. 우리 교회 제가 보이면서 10년 동안 우리 재정에서 1,000만 원씩 모아서 이제 그 결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들이 이제 답사가게 되고 현지에서 우리 교회 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 하반기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볼펜 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정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아니면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연락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 가족분들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현주하고 기태도 참 몇 년 만에 봅니까? 지금 10년 이상 된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청년 때 만났던 그런 친구들인데 근데 MIP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만나니까요 뭐 서먹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백성들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그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